네, 안녕하세요. 메르베틴입니다. 출산하고 조리원 천국에서도 피해갈 수 없는 단한 가지가 있죠. 사실 아이들 수유하는 것과 수유하고 나서 트림시키는 것은 조리원 천국에서도 엄마들이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요. 출산하고 아기 수유하는 방법도 너무 힘들고 수유하기도 힘든데, 이거 트림시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, 저도. 그래서 제가 오늘 신생아 트림시키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.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네, 첫 번째 방법은 아기를 한쪽 어깨에 기대게 해서 트림을 시키는 방법이에요. 이렇게 아기를 안으신 다음에 이렇게 어깨에 기대게 하면 지금 이게 인형이라서 그렇지 아기들 생각보다 이렇게 고개를 잘 돌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고개가 옆으로 한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다음에 이렇게 토닥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어내리듯이 하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네, 두 번째 방법은 아이를 다리에 앉은 자세로 트림을 시켜줄 수 있어요. 그래서 엄마가 올리시고 한 팔로 아기를 몸을 기대게 해주신 다음에 등을 쓸어주시면 됩니다. 네, 세 번째 방법은 아이를 슈퍼맨 자세로 엎어놓기인데요. 이렇게 양 다리 위에 아기를 슈퍼맨 자세로 엎어놓고 아기 고개가 파묻히지 않도록 해주신 다음에 등을 쓸어주시면 되겠어요. 네,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저도 한첫 번째 방법을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편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오늘은 신생아 트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메르베TV였습니다.